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뭘 할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펑션에서 조금 더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빨리 OP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게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중에 요 부분이 필요하면 그때 돌아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파이썬에서 가장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OP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른 랭귀지랑 다르게 파이썬은 이 OOP 개념으로 모든 게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OOP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OP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그냥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맵프로라이브를 좀 설명하면서 OP 개념을 설명하는 게 좋을 것도 같고, 그래서 조금, 멋있게 한데, 섞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맵프로라이브라는 패키지가 있거든요. 네, 그건 그림 그리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OOP 개념 이해하면서, OOP 개념 이해하면서 맵프로라이브 이해하면서. 그래서 맵프로라이브를 OOP의 이그젬플로 제가 좀 사용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뭐 여러 가지 브랜치로 나누는 것 같은데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용어들이 조금 혼용돼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용어 사용할 때 조금 프리하게 프리라고 생각하는 건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 컴퓨터 랭귀지 쪽에서 보면 파이썬만 있는 게 아니고 랭귀지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랭귀지들에서 조금씩 그 용어들을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컴퓨터 랭귀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특정 랭귀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랭귀지를 동시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용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용어를 좀 플렉시블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그젬플을 좀 보겠습니다. numpy를 사용을 했군요. 여기 보면 이 numpy를 import 하는데 typically np라고 import를 합니다. 그래서 numpy array라는 걸 만들었고요. numpy array라는 걸 만들었는데 요 a에 shape하고 dtype이라는 걸 프린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import라는 건 뭐냐면 import를 하지 않으면
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파이썬 명령어만 사용할 수 있지, numpy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numpy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을 사용하려면 numpy를 import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numpy를 import를 하고 거기에 numpy 여기 mp라고 import를 했고요. 그다음에 numpy array라는 걸 이걸 만들었고요. 그러면 a는 numpy array object입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오브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A라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어요. A는 numpy array 1, 2, 3이라고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요 A는 오브젝트예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에 특화된 변수가 있고요. 이 오브젝트에 특화된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 특화된 변수와 함수는 이 오브젝트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오브젝트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 특화된 변수를 variable이라고 안 부르고요. attribute라고 불러요. 그리고 함수는 function이라고 안 부르고 metho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특정 오브젝트에 특화된 변수나 함수는 그 오브젝트에서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 클래스에서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했는데 그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어떤 경우에는 숫자 더하기였고 어떤 경우에는 리스트 컨카테네이션이 일어났고 어떤 경우에는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정의가 안돼 있고 그랬었죠. 그게 그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이 던더 애드라는 거 메소드 네. 어떤 오브젝트에는 던더 애드라는 메소드가 정의가 안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셋인 경우에는 셋에는 던더 애드라는 함수가 없어요. 메소드가 없어요. 그래서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안 됐던 거고요. 숫자에서는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작동을 했죠. 보통 우리가 더하기 하듯이 그게 그 숫자라는 오브젝트 클래스에는 그 던더 애드가 그런 식으로 정의가 돼서 그랬던 거고요. 스트링에서는 더하기를 하면 스트링 컨카테네이션이 일어났었어요. 그거는 스트링 클래스의 던더 애드 메소드가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오브젝트 이거는 어떤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었을 텐데 이 클래스의 attribute하고 method가 돼 있는데, 어떤 오브젝트에 더하기하고 다른 오브젝트에 더하기가 그 함수가 다르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르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변수가, 정의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numpy, array에는 shape이라는 변수하고 dtype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shape이 여기 3콤마로 나와 있고 이건 투플입니다. 그리고 dtype은 integer 64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아마 찍어보면 이거 자체는 string일 겁니다. 아마 이거는 투플이고요. 찍어볼까요? 여기 아웃풋으로 던져주는 게 요거는 투플일 거고요. 요거는 아마 스트링일 겁니다. 요거 자체는.
오케이. 투플이고요. 아, 스트링이 아니군요. 그래서 어트리뷰트를 사용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오브젝트에다 점을 찍고요. 점을 찍고 거기다 변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브젝트에다 점을 찍고 변수 어떤 이름을 쓰면 그거는 변수거나 함수거나 함수일 개연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오브젝트 이렇게 하고 여기다 뭐라고 쓰면 이거는 변수일 수가 있고요. 함수일 수가 있어요. 함수인데 execution을 아직 안한 함수.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로가 붙으면 함수가 execution이 된 거군요. 함수 execution이 된 거예요. 가로가 안 붙어 있으면 typically 변수고요. 함수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가로가 붙어 있으면 함수가 execution이 된 거고요. 그리고 함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수는 메소드라고 불러요. 변수는 어트리뷰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어트리뷰트를 본 거고요. 여기 써 있네요. 여기 mean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어트리뷰트가 아니고 변수가 아니고 함수예요. 함수 그 자체예요. 엑스큐션을 하지 않은 함수 자체고요. 요거는 함수를 엑스큐션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함수가 execution이 일어난 거고요. 요거는 함수가 지금 어디에 저장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 오브젝트와 어태치 돼서 생각을 해야 될게 변수라는 게 있고 함수가 있어요. 그 오브젝트에 특화된 각각 이름은 variable function이 아니고 attribute method라고 부르고요. 이제부터 그걸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constructor라는 게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거예요. 뱃 프랙티스라는 것부터 보죠. 자, 여기에 student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pass라고 그랬어요. pass라고 안 하면 에러 생깁니다. 그래서 프린트는 안 하고 코드만 보죠. 그래서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트리뷰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름은 킴이에요. 그 다음에 메이저는 피직스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그러면 A라는 오브젝트의 변수가 지금 현재 두 개가 있어요. name하고 major. name은 Kim이고 major는 physics예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 하면 ADG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ADIC하고 StudentDIC을 찍어보죠, 여기서. 그래서 Student-DIC 하면은 Student와 관련된 것들이 딕셔너리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student dig이고요. dictionary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student와 관련된 dictionary들이 있는데 여기 쭉 있어요. 여러 개 이게 거의 요거는 거의 디폴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패스라고 그랬지만 student 클래스를 정의하는 순간 이렇게 mapping proxy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딕셔너리처럼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튜던트 디그에 보면은 인포메이션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인포메이션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스튜던트 여기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고 스튜던트 딕 찍어보고 에이 딕 찍어보고 그러면 스튜던트 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스튜던트 딕 자체는 변화가 없네요. 근데 AD 있는데 AD은 empty네요. 그다음에 attribute를 하나 만들어서 다시 찍어보고 여기 attribute 하나 만들어서 다시 찍어보고. 그래서 지금 ADIG을 보면 처음에는 ADIG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름은 킴이요 그렇게 했어요. 킴이라고 디클레어를 하는 순간 그 인포메이션이 여기 A 던더 DIG에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메이저는 피직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변수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딕셔너리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스튜던트 딕 자체는 변화가 없군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그다음에 A는 리고 메이저는 매스고요. B는 킴이고 피직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A하고 B하고. 그런데 A는 이름이 E고 메이저는 매스고요. B는 이름이 킴이고 메이저는 피직스예요. 그래서 A를 찍어보고 그 다음에 A의 name, 메이저 찍어보고 B에도 동시에 그렇게 그러면 A를 찍어보면 A가 어디에 메모리 공간에 잡혀 있다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타입은 지금 메인 파일에서 정의된 스튜던트 클래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던더 메인이죠. 그러니까 던더 메인 파일에서 정의된 스튜던트 클래스라는 거예요. 타입을 찍었는데 그다음에 네임하고 메이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모리 로케이션이 다르고요. 하지만 클래스 자체는 동일하고 그 어트리뷰트는 각각 이름은 리 킴이고 메이저는 매스하고 피직스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좋은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처음에 여기는 보면 클래스에 아무것도 없어요. pass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attribute가 뭐가 있었냐면 이름하고 major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클래스 정의할 때 클래스 정의할 때 그걸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가 정의가 돼 있고요. 함수가 정의가 돼 있어요. 여기 더블 언더스코어고요. init
더블 언더스코어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땡땡인데 여기 중요한 게 여기에 무조건 셀프가 들어가야 돼요. 셀프 아니라고 해도 셀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름 메이저가 들어왔고 그러면 이게 요 함수의 아규먼트가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뭘 해주냐면 셀프 네임은 네임이고 셀프 메이저는 메이저다 이렇게 해주고요. 이게 뭔가 조금 헷갈릴 텐데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A에다가 student Lee Mess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스튜던트 클래스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던더 이닛이라는 게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우리가 던더 이닛이라는 걸 콜을 하지 않아도 실행을 하지 않아도 이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면 이 던더 이닛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 요 셀프라는 게 뭐냐, 셀프가 뭐냐면 요 A가 들어갈 자리예요. 셀프가 요 A가 들어갈 자리고요. D는 네임이 들어가고요. Mass는 요 메이저가 되고요. self name equal name이라는 게 아까 위에 코드에서 보면 a name equal li 이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 코드에서 a major equal mass 위에 코드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돌리는 순간 내부적으로 a.name은 리고 그다음에 a.major는 메스다. 요게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요 부분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던더 이닛에서.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걸 컨스트럭터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컨스트럭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컨스트럭터가 실행이 된 다음에 그 컨스트럭션 오브젝트가 컨스트럭션이 된 다음에 요게 그 후에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typically 컨스트럭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엄밀하게는 컨스트럭터가 실행이 된 후에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메소드다. 그게 좀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냥 컨스트럭터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터에서 typically 해주는 거는 variable들을 우리가 사용할 variable들을 초기화를 해줘요. 여기에 있는 걸 이용을 해서. 그러면 아까 여기서 보면 numpy array랑 보면 이 numpy array에서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아까 re mass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클래스를 만들어줘요. 클래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데 요 부분이 밑에 코드에서 re mass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면 그 던더 이닛 메소드가 작동이 돼서 A의 shape, A의 D type 그런 게 결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attribute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를 던더 이닛 메소드에서 그거를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짜는 거는 그냥 이렇게 짜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짠 코드고요. 이렇게 코드를 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짜요, 이렇게. 그 다음에 attribute 얘기했고 그래서 조금 더 하면 이 경우에는 이름, major, 그 다음에 subject는 이제 무슨 과목을 듣느냐 이거는 리스트로 처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확률형이고 하나는 선형대수로. 그래서 여기 찍어보면 리메스 그 다음에 서브젝트는 확률론하고 리니어리즘 이렇게 이게 어트리뷰트고요. 근데 클래스에 붙어 있는 어트리뷰트도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건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그 오브젝트에 특화된 어트리뷰트를 얘기했는데 클래스에 붙어 있는 어트리뷰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그잼플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가는데 던더이닛부터 보죠. 던더이닛에 보면 처음에 들어가는 게 셀프고요. 처음에 들어가는 게 셀프고 그다음에 이름이 뭔지, 전공이 뭔지, 무슨 클래스를 듣는지, 젠더가 뭔지, 마이너가 뭔지. 마이너는 none을 디폴트로 했어요. 그래서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어트리뷰트예요. 여태까지 얘기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에 붙어 있는 변수들이에요. 그런데 클래스에 붙어 있는 변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클래스에 붙어 있는 건 클래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클래스 어트리뷰트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저 같으면 아까 걸 어트리뷰트라고 불렀으니까 클래스에 붙어 있는 것들은 클래스 어트리뷰트라고 부르는 게 컨시스턴트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클래스 베리어블이라고 불러요. 밑에 거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또 부르고요. 그래서 보면 클래스 베리어블은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연세 유니버시티고요. 넘버 오브 스튜던트는 0인데 이거는 오브젝트를 만들 때마다 하나씩 늘려갈 거예요, 나중에. 그다음에 스튜던트 리스트 여기 이제 스튜던트가 만들어지면 스튜던트 리스트를 하나씩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여러분 체플 요새 맨데토리인가요? 예. 네. 그래서 체플을 집어넣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학생 서브젝트 보면은 학생이 디클레어한 서브젝트 플러스 스튜던트 맨더터리가 여기 붙게 돼 있어요. 이게 리스트죠. 이게 아까 리스트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스튜던트 맨더터리도 리스트예요. 그래서 여기 더하기 하면 리스트 컨카테네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에 특화된 베리어블도 있지만 클래스에 특화된 배리어블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에 특화된 배리어블은 오브젝트에 있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그 오브젝트를 만들 때 던더 이닛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학생이 한명 생성이 된 거죠. 그러면 연세대학교 학생의 숫자를 하나 늘리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리스트에 이름을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요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는 배리어블들은 네 개가 있는데 유니버시티 이름이 연세고요. 넘버 오브 스튜던트는 처음에 제로로 돼 있는데 학생을 크리에이트 할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스튜던트 리스트는 지금 empty 리스트인데 스튜던트가 만들어질 때마다 스튜던트의 이름을 리스트에 append 하도록 되어 있어요. mandatory는 chapel이고, 그래서 요 chapel은 들어야 돼요. 졸업하기 전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student class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요. 아, 박성준이고요. 이름은 박성준. 메이저는 수학이고요. 듣는 과목은 통계학, 정수론, 고전역학, 선형대수 2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성별은 남자예요. 마이너는 지금 없기 때문에 마이너는 non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최민지 수학교육, 수학교육, 정수론, 해석가, 경제학 원론, 여자. 그래서 오브젝트 두 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클래스 배리어블을 찍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스튜던트 유니버시티는 뭐가 나올까요? 스튜던트 유니버시티. 이게 나올 거예요. 그죠? 스튜던트 유니버시티는 요거는 연세가 나올 거고요. Number of Student는 Number of Student는 뭐가 나올까요? 예, 2가 나오겠죠.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Student List는 Student List는 뭐가 나올까요? 박성준하고 최민지 가 리스트에 잡힐 거고요. Mandatory는 chapel 요게 잡힐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죠? 오케이, 똑같은 건데, 요번에 찍는 걸 다른 걸 찍는군요. 처음에 리셋해서 돌려야 될것 같은데, 리셋 안 해도 되겠네요. 여기서 다시 정의를 하니까. 그래서 스튜던트 딕을 찍어 볼 거예요. 여기 스튜던트 딕이 이렇게 스튜던트 딕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student dig에서 university를 찍으면 연세가 나오고요. 우리 딕셔너리 부를 때랑 똑같아요. 그다음 number of student는 2가 나오고 student list는 이렇게 나오고 mandatory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요 던더딕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코드랑 밑에 코드가 정확하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내부적으로는 던더 애드가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위에 스튜던트 클래스 베리어블들을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내부적으로는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는 던더딕에서 이런 거를 불러오는 거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관심 있으면 보시고 그다음에 메소드를 보죠. 오케이. 그래서 던더 이닛은 벌써 좀 설명을 한것 같고요. 던더 이닛도 메소드입니다. 함수예요. 그렇고, 자, 우리가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add라는 메소드를 설명했는데, add라는 건 뭐냐면, 내가 듣는 과목을 하나 add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확률론을 안 듣고 있는데 확률론을 수학 변경 기간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셀프 서브젝트에 들어가 요 셀프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예, 그래서 셀프 서브젝트에 내가 듣는 과목들을 보고 거기에 리스트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추가하려고 하는 게, 내가 듣는 과목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러면 그거를 리스트 컨캐티네이션을 이용해서 add-on을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있는데 더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하기 전에 그거를 add-on 하기 전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없다면 add-on을 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drop은 취소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내가 듣는 과목에 있다면 그거 체킹을 해야 돼요. 없으면 drop할 필요가 없으니까.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제거를 해라 그런 뜻이고요. 예, 그래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세 개의 함수를 정의를 한 겁니다. 세 개의 함수를 정의했는데 보면 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셀프예요. 아규먼트가 여기 아규먼트를 보면 셀프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던더 메소드라고 불러요. 던더 이닛 메소드. 그래서 함수 세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해봤죠. 그래서 맨 처음에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근데 요 오브젝트를 만들면 던더 이닛이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오브젝트의 변수인 name, major, subject가 이니셜라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name은 re로 되어 있고요. major는 mass, 그 다음에 subject는 probability하고 linear algebra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subject를 프린트하겠고, 그 다음에 통계학을 add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subject를 또 프린트해 보고 그다음에 probability를 drop하라고 그랬어요. 프린트하고 그렇게 해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통계학을 추가하고 probability를 drop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probability하고 linear algebra를 듣고 있었는데 statistic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probability가 drop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add drop을 리스트에다가 이 add drop을 사용하면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 add라는 메소드하고 drop이라는 메소드가 지금 요 오브젝트에 특화된 메소드라고요. 리스트에 아마 add하고 drop이 있을 것 같은데. 볼까요? 있나? 자바에는 있네요. 파이썬에도 있네. 어펜드 얘기하고 있고요. insert, extend, add는 없네요.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add를 사용하면은 작동이 안할 수도 있어요. add 메서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마다 어떤 메서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메서드가 구현이 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메서드가 구현이 안돼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리무브를 하겠다. 그런데 리무브 메소드가 없죠? 그럼 리무브 메소드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셀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자, 여기 동일한 코드인데 여기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아까 a add statistic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student.add하고 a에다 statistic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동일합니다. 위에서 보면 여기 셀프 자리에 실제로 뭐가 들어갔냐면 a가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셨나? 요것도 어떻게 할수 있지 않나? 모르겠어. 그래서 셀프라고 하는 거는 요 셀프라는 거는 A가 들어갈 자리예요. 요게 없으면 에러 뜹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로부터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이 오브젝트에 특화된 변수하고 함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클래스에 특화된 변수가 있었어요. 그죠? 변수에 특화된, 아니야, 클래스에 특화된 함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나 보죠. 클래스 메소드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일단, 오케이. 여기 보시죠.
스튜던트 리스트하고 맨더토리가 지금 현재 empty 리스트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class attribute예요. 그다음에 던더 이닛 하면 학생이 한명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 한명 들어오고 여기 스튜던트를 붙이게 되어 있네요. 아까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번에는 스튜던트 자체를 붙이는군요. 그다음에 add drop 아까랑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요겁니다. 일단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셀프가 아니죠. 그죠? CLS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요 앞에다가 요걸 붙여줘야 됩니다. class 골뱅이하고 그다음에 class 메소드라고 붙여줘야 돼요. 요게 decorator라는 겁니다. 요걸 붙여주면 요게 뭘 해주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놈이 셀프가 아니고 클래스가 들어간다는 거를 얘기를 해줘요. 여기 CLS라고 썼지만 여기 셀프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클래스 데코레이터를 이렇게 붙여주면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템이 오브젝트가 아니고 클래스 자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좀더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셀프라고 안 쓰고 사람들이 CLS라고 써요. 셀프라고 써도 돼요. 셀프라고 컨시스턴트하게만 쓰면 돼요. 그런데 셀프라고 쓸때 사람들은 셀프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오브젝트로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CLS 대신에 셀프라고 쓰면 코드는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코드 읽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CLS라고 쓰는 겁니다. 여기 CLS라고 쓴 거를 다 셀프라고 써도 문제가 안 돼요. 코드상. 하지만 코드 읽는 사람은 힘들어요. 코드 짜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셀프라고 안 씁니다. CLS라고 써요. 동일한 로직으로 여기에다 셀프 아니고 CLS라고 써도 돼요. CLS, CLS, CLS. 아니면 뭐 아무거나 써도 돼요. X라고 써도 돼요. X. 그러면 X라고만 컨시스턴트하게 쓰면 돼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셀프라고 쓸때 나만 X라고 쓰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 코드 읽을 때 힘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셀프로 써주고요. 여기는 항상 CLS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은 mandatory를 add on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필요 없어. 그래서 이거는 mandatory를 지금 add on 하려고 그래요. 지금 mandatory가 없어요. 지금 mandatory가 아까 체풀이라고 했던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두 명의 학생을 크리에이트 했습니다. 아까 봤던 몰에서 이 씨하고 김 씨를 크리에이트 했고요. 한 명은 매스고 한 명은 피직스고 듣는 과목이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맨더토리가 없습니다. 맨더토리가 없어요. 그런데 맨더토리를 추가를 했어요. 채플이라고. 그 다음에 뭐 연쇄 스프릿이라는 과목도 추가를 했어요. 멘더토리에다가.
그 다음에 체프를 드롭했고요. 그랬을 때 B가 듣는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이 코드가 문제가 있네요. 오케이. 지금 보면, 이 코드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설명할게요. 코드를 수정하고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처음에 B의 서브젝트를 보면 퀀텀 메카닉스하고 옵틱스가 찍힐 겁니다. 그죠? 근데 A의 mandatory에서 체프를 애드했어요. 그러면 B의 서브젝트에 체플이 들어가야겠죠. 그죠? mandatory에 체플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현재 mandatory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체플을 깜빡했네. 그래서 체플을 mandatory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B에도 체플이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안 들어갔네요. 연쇄 스프리트에도 안 들어갔고, 드롭도 안 들어갔고, 좀 전에 지운 게 그거네. 여기 add였죠? 여기에 뭘 해야 되냐면, 셀프 인 스튜던트 리스트가 있죠. 이 스튜던트 리스트. 그러면 CLS 스튜던트 리스트에 지금 학생들 명부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뒤져서 거기에 서브젝트를 셀프에 서브젝트가 있겠죠? 리스트로 있을 텐데, 멘더토리를 하나 추가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클래스 멘더토리에다가 체프를 애드온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다 불러가지고 체플 들으라고 강제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지금 그 작업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학생들이 체플을 듣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체플 들어왔죠? 그죠? 지금 보시면 A라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add mandatory를 했어요. 그런데 B의 서브젝트가 바뀌었어요. 이해되세요? A의 add mandatory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체프를 add-on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class 메소드예요. 그래서 class variable이 업데이트가 된 거고요. 그 클래스 베리어블이 업데이트 되면서 모든 학생들이 듣는 클래스에 체프를 집어넣은 거예요. 아까 포르프를 하나 애드온 했죠? 그 다음에 연쇄 스프릿이라는 과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쇄 스프릿 들어야 졸업해요. 연쇄 스프릿 들어가 있죠? 그죠? 체프를 빼줄게요, 체프.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drop mandatory에서 이것도 for, if 문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remove 한 다음에 모든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그 과목을 remove를 해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체플 애드 했고요. 그 다음에 연쇄 스피릿 애드 했죠. 그다음에 체플을 리무브 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듣는 과목에서 체플을 드롭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클래스 메소드는 요 데코레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오브젝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클래스가 들어간다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요 데코레이터가 없으면 우리가 CLS라고 써줬긴 했지만 이게 셀프랑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 클래스 메소드라는 요거가 요 데코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요 데코레이터를 붙임으로 해서 여기 들어오는 게 오브젝트가 아니고 클래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스태틱 메소드라는 거를 설명을 할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오브젝트에 특화된 변수와 함수가 있고요. 이름 요 변수는 요거는 어트리뷰트라고 부르고 요거는 메소드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클래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저는 클래스 어트리뷰트라고 불러도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함수는 클래스 메소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메소드가 사실은 더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를 보면 오브젝트에 특화된 그냥 메소드가 있고요. 클래스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태틱 메소드가 있습니다. 요거 다세개다 많이 사용하는 메소드예요. 스태틱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네, 요건데요. 일단 여기 보면 요 아규먼트에 셀프가 안 들어갑니다. 셀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메소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CLS도 없어요. 그러니까 클래스 메소드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기 데코레이터에 Static Method라고 꼴뱅이 치고 Static Method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반 함수랑 동일해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아규먼트가 셀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가는 아규먼트가 CLS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소드도 아니고 클래스 메소드도 아니고 그럼 스태틱 메소드예요. 그러면 여기 스태틱 메소드는 이렇게 데코레이터를 쳐주면 돼요. 그러면 이건 그냥 일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수 그 자체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함수냐 하면은 무슨 함수인가? 5, 6이면 false고 나머지는 true네요. 이게 토요일, 일요일은 false고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이면은 true를 주는 함수네요. 그게 daytime 모듈에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보면 여기 daytime에서 daytime 모듈에서 daytime이라는 걸 import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데이를 집어넣고 그러면 요거를 year, month, day로 리포매팅 하라는 것 같아요.
STR P time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뭐의 약자일까요? 스트링 파스 타임 그런 것 같은데. 챗GPT한테 물어봐야겠네. 네, 스트링 파스 타임 맞죠? 그래서 요게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면은 재밌는 펑션이 있네요. 이게 요 오브젝트에 특화된 함수예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012 여기 펑셔널리티를 보니까 0123456을 주는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토일입니다. 그래서 5가 토요일이고 6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면 return을 false를 return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true를 return하라는 함수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student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student는 토요일, 일요일이 중요하죠. 그죠? 수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2024년이죠. 4월 달이죠.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여기에다 집어넣고 오케이. 옛날 코드군요. 그래서 요게 네임하고 메이저를 집어넣도록 되어 있는데 메이저는 뺍시다. 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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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스 폴스 트루 트루 트루. 오케이. 예, 그래서 static method를 사용하려면은 이렇게 decorator가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정도 이용을 해서 한번 전에 봤던 코드를 다시 볼까요? 오케이. 이 정도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메소드는 요세 개가 있고요. 어트리뷰트는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인스턴스 attribute, 그 class attribute가 있고, 크게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해를 하고, 지난 시간에 봤던 코드 리팩토링 코드를 거기서 좀더 보죠. 오케이. 네, 그래서 제가 코드 리팩토링을 한세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클래스에 대한 개념이 조금 생겼을까라고 보고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코드 리팩토링 버전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다볼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버전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더 저한테 저가 생각하기에 저가 조금 더 만족하는 코드예요. 위에 코드 버전 0는 제일 만족을 덜하는 거고 그걸 조금씩 조금씩 만족하는 코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import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임포트를 해야 됐고요. 그래서 보면 요거 야후 파이낸스 요거는 보통 YF라고 임포트를 하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야후 파이낸스 그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림 그리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매트릭스 핸들링 하는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에 요거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요거는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 계산하기 위해서 가져온 코드 임포트한 패키지들입니다. 코드 임포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global namespace에서 저가 킵할 variable들이에요. 그래서 ticker 0, ticker 1, name 0, name 1, start, end 이렇게 있고요. Google, Microsoft들이고요. start는 작년 1월 1일이고요. end는 올해 마지막 날이에요. 요거가 지금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살아있는 variable들이에요. 예, 저는 웬만하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의 variable을 상주시키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거는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제가 남겨놨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C 코드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서 C에는 매크로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C의 매크로들이 전부 다그 대문자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을 차용을 해서 대문자로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상에서 봤을 때 대문자로 찍히면 아 이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배리어블이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대문자로 다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로드 데이터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면 요거는 오리지널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데일리 리턴이 계산된 걸 받아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요 y finance의 다운로드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데이터는
데이터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요. 오브젝트예요. 어떤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면 그 오브젝트에 특화된 메소드하고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지금 이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인데 딕셔너리랑 굉장히 엑셀이랑 유사한데 거기 다운로드해서 프린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open, high, low, close, 그다음에 adjust, close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그리고 여기 날짜가 있어요. 날짜. 날짜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엑셀 파일이라고 이해를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인플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딕셔너리 형태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오픈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adjust close 네,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고 딕셔너리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듯이 adjust close 키를 집어넣어주면 그 대응하는 데이터가 들어와요. 그거는 찍어보면 판다스의 시리즈더라고요. 판다 시리즈고요. 판다 시리즈에 또 메소드가 있고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근데 percent change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percent change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판다 시리즈 그 adjust 그 데일리 리턴이 계산이 돼요. 그다음에 drop na 하면 그 처음에 nan이 나오거든요. 처음께 NAN이 나오는 건 그 전날 종가가 없기 때문에 NAN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drop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percent change 요 메소드입니다. drop NA 요 메소드예요. 메소드를 해서 최종적으로 데일리 리턴이 계산이 됐고요. 그러면 요거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고 요거는 판다스 시리즈가 됩니다. 그거를 묶어서 리턴을 해줘요. 패킹 개념입니다. 패킹해서 리턴을 해줘요. 다음 요거 그림 그리는 코드는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지금 요게 티커 제로가 구글이었고요. 티커 1이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드에서 보시면 여기 그 대문자로 써 있기 때문에 아 이게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코드를 좀 리팩터링을 했고요. 데이터 제로, 데이터 1 이렇게 했고 그러면 요 리턴 제로하고 리턴 1을 요 numpy에 correlation coefficient라는 function에다 집어넣어주면 이게 variance matrix가 만들어집니다. matrix가 만들어지는데 0, 1 혹은 1, 0 집어넣으면 correlation coefficient가 나와요. 그거를 row라고 보통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제 plot scatter plot of two assets of daily returns의 return 제로 구글의 return이고요.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return이고 그 다음에 row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요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림 그리는 코드예요. 이게 그림 그리는 코드.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이게 이 코드가 어떻게 제가 코드를 리팩터링 했냐면은 첫 번째로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건다 대문자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코드를 읽을 때 대문자를 보면 아, 이게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변수구나. 그걸 알수 있게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함수 두 개를 만들었어요. 기존의 거는 함수가 하나도 없었는데 로드 데이터는 데이터를 저기 야후에서 가져오는 거를 하나의 펑션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파트를 하나의 펑션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메인 펑션이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인 펑션만 보면 아 이게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가 그게 명확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 데이터를 두개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리턴을 이용을 해서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를 계산을 한 다음에 스캐터 플롯을 그리는구나. 그걸 그냥 한 번에 알수 있도록 코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오리지널 코드에 비해서 이게 훨씬 읽기가 편해요. 그 다음에 코드를 수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요 함수가 정확하게 어떤 스페시픽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코드를 보는 게 아니고 특정한 함수만 보면 될수 있도록 코드를 구현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한 부분에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아직 그림 그리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그림 그리는 부분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메소드하고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OOP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이그젬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함수 그리는 코드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함수 그리는 코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 데일리 리턴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일리 리턴 들어오고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PLT 여기 보면 매플로라이브의 파이플롯은 PLT라고 보통 임포트하고요. PLT에 서브플롯이라고 있습니다. 심플한 버전으로 설명을 할게요. 조금 코드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요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코드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PLT subplots 하고 32라고 되어 있어요. PLT subplots 32라는 건 뭐냐면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도화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도화지를 3, 2로 쪼개져요.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PLT subplot 3, 2가 그런 뻬시고요. figure size는 12 by 8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12고요. 여기가 8이에요. 이거는 일단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무시할게요. 3, 2는 중요해요. 그래서 PLT 서브플러스의 3, 2 이렇게 하면 도화지를 세로로 세 등분하고 가로로 한 등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요거 전체는 피겨고요. 요거 전체는 피겨고, 요거 전체가 피겨고요. 요거 하나하나는 엑시스라고 불러요. 그냥 AX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아웃풋이 첫 번째 거는 figure object를 주고요. 언패킹해서 그런 겁니다. 요게 figure object를 주고 요게 numpy array object예요. numpy array는 matrix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 안에 지금 요 매트릭스가 있는 겁니다. 요 매트릭스가 AX라고 했는데 요거를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AX, 이게 0, 0, 0, 1, 1, 0, 1, 1, 2, 0, 2, 1 이렇게 되는 거.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PLT sub plus 3, 2 하면 return 값이 있는데 그걸 typically 언패킹을 하고요. 언패킹을 하면 첫 번째는 도화지 전체를 의미하고 두 번째 거는 도화지를 여러 개로 짜갠 거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한꺼번에 묶여 있어요. numpy array로.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부를 때는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엑시스고요. 그러니까 도화지의 특정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 그림이고, 전체 그림이고, 그 전체 그림이 몇 개의 섹터로 쪼개져 있는 거고, 그 각각의 섹터는 이렇게 numpy array object matrix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러줘요. 언패킹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섹터에 이름을 붙여줘요. setTitl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름을 붙여줘요. 여기 보면 name 0, global namespace에 있는 거예요. 구글이에요. versus name 1, 이것도 global namespace에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daily return, start and start는 string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네 글자가 연도입니다. 2023. 그 다음에 end의 첫네 글자도 2024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0 요겁니다. 10 요거 구글이에요. 구글의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01 마이크로소프트의 히스토그램. 이게 지금 엑시스 메소드에 지금 엑시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지금 요게 세 개의 다른 오브젝트예요.
세 개의 다른 오브젝트에다가 각각 메소드를 쓰는데 어떤 메소드냐면 setTitle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타이틀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 게 나온 게 지금 여기에 구글 vs 마이크로소프트 데일리 리턴, 히스토그램 오브 마이크로소프트 데일리 리턴,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오브 구글 데일리 리턴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거 2x2로 하겠습니다. 위에 게 2x2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 1이거든요. 1, 1이면 요거예요. 요거. 1, 1이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오브젝트의 메소드 axis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off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림이 그 부분은 안 그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림을 안 그린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이 부분을 보죠. 이제 제로 제로 부분이에요. 엑시스 제로 제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뭘 하냐면 스캐터 플롯을 그려요. 스캐터 플롯을 그리는데 구글 리턴, 마이크로소프트 리턴, 그 다음에 컬러는 블루, 그 다음에 알파는 0.6. 알파 설명 드렸나요? 안 드렸어요? 알파. 알파는 투명도입니다. 그래서 0하고 1 사이에요. 0이면 안 보여요. 1이 디폴트예요. 1은 그냥 불투명한 거고요. 0.6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약간 투명도가 0.6처럼 보여요. 0.6이에요. 투명도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기에 파란 점들이 빠빠빠빠빡 붙은 거예요. 여기서 파란 점들이 보이죠? 그게 요것 때문에 스캐터 플롯이 불러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그레션 라인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자 리턴 제로, 이게 판다스의 시리즈입니다. 이게 판다스 시리즈고요. 거기에 values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뭘 주냐면 판다 시리즈라는 거는 그 엑셀 파일의 칼럼 하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이게 판다 시리즈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있고요. 이게 날짜들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뭐 just cross라고 돼 있고 칼럼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만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데이터 자체는 numpy 어레이입니다. 데이터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죽이고 이것도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판다 시리즈가 numpy 어레이로 바뀌어요. 넘파이 어레이로 바뀌고요. 넘파이 어레이의 쉐입을 보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337이다 그러면 쉐입이 337 데이터가 337개가 있으면 쉐입을 찍어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쉐입을 337x1으로 바꾸고 싶다. 이게 그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원래 337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쉐입을 찍어보면 337 콤마가 돼요. 337이에요. 그런데 내가 337 by 1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1은 와일드 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337이면 337, 3370이면 3370. 네? 그 다음에 Y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동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 리니어 리그레션은 SK런에 있는 겁니다. SK런 리니어 리그레션의 리니어 리그레션, SK런 리니어 모델의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이 클래스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거기에 fit 메소드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 여기 뭔가가 만들어졌고 어떤 오브젝트가 만들어졌겠죠. 거기에 이제 predict 메소드를 사용하면 prediction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linear regression line을 0,0에다 add on 하는 거 합니다. 그러니까 axis 0,0면은 여기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빨간 선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빨간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x 인포고요. 이게 이제 linear regression에서 predict 하는 y 인포가 나오는 거고요. 이건 빨간색, 이건 MATLAB 스타일입니다. 여기 빨간색, 그 다음에 실선, 라인 위스는 2로 하고 알파는 0.4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브젝트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특정 오브젝트에 어떤 메소드를 사용했는지 그런 입장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림 그리는 코드를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OOP 입장에서 저의 코드 설명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코릴레이션 코이피언스가 얼마인가 그거를 프린트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코릴레이션이 0.5이다. 요걸 프린트하고 있죠?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x axis 00의 텍스트 메소드가 있나 봐요. 그래서 뭔가를 여기 프린트를 해요. 잘 몰라요. 여기 폰트 사이즈는 12고 지금 0.01, 0.075라는 게 xy 좌표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0, 1, 0, 1인 것 같아요. relative position으로 지금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relative position을 사용하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0.01, 0.075는 여기가 0.01, 여기가 0.075, 여기에다가 글씨를 써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무슨 글씨를 쓰냐? 코릴레이션이 얼마다 하는 거를 써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코릴레이션이 0.05이다 하는 걸 표시하도록 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엑시스에 스파인들이 있어요. 척추들이 있어요. 척추가 네 개가 있습니다. top, bottom, left, right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가 top, bottom, 여기가 right, left.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 있는 척추뼈하고 오른쪽에 있는 척추뼈는 set visible force죠. 그러면 안 보이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bottom 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left 그거는 포지션을 제로로 포지셔닝을 해라. 그러면 제로를 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원래 보통 그림 그리면 여기 박스가 그려지거든요. 근데 top하고 right는 안 보이게 했고요. left하고 bottom은 0으로 리셋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00으로 딱 세팅이 됐죠. 예. 그래서 이걸 보면 메소드를 이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림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보면 처음에 파란색 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라인을 그었고요.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이 0.5이라는 걸 프린트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탑하고 라이트에 있는 척추뼈는 안 보이게 흰색을 칠했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하고 바텀에 있는 척추뼈는 0으로 리셋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드를 하나씩 적용할 때마다 그림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런 입장에서 보세요. 메소드를 내가 어떻게 어떤 메소드를 사용하는지, 그 메소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어떤 오브젝트에 내가 어떤 메소드를 사용을 했느냐, 그런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00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제 요거 그리고 요거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려고 했는지 원래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면 Y축이 보면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1부터 0.75까지 돼 있죠. 그죠? Y축이. 그 다음에 X축이 여기 보면 마이너스 0.1부터 0.075까지. 그러니까 스케일이 똑같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코드를 보시면 이걸 제가 하드 코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하드 코딩을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다른 거에다가 하면 요 하드 코딩된 것들이 깨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일 때는 요 XY 좌표가 컨시스턴트하게 돼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집어넣으면 이 XY 좌표가 컨시스턴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컨시스턴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이게 맥프로 라이브가 그렇게 패키지가 웰 메인테인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자, 어지간. axis 여기 보시죠. axis 00 지금 우리가 지금 메이저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거에 get x limit 하면은 투프를 줍니다. 그래서 x의 미니멈 값, x의 맥시멈 값을 줘요. 그래서 x의 미니멈 값, x의 맥시멈 값을 30등분을 해줘요. 이게 numpy ring space ab 그러면 요 값에서 출발해서 요 값으로 끝나게 균일하게 30개의 점을 찍어서
벡터 형태로 줍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히스토그램으로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요게 구글의 리턴 값 데이터예요. 그거를 axis10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여기가 axis10예요. 여기다 히스토그램을 그려요. 여기다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여기 리턴 값, 구글의 리턴 값을 집어넣으면 히스토그램을 그립니다. 근데 디폴트는 그 10개인가 빈을 줘요. 그런데 저는 30개를 줄 거고요. 빈의 로케이션은 요걸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빈스에는 숫자를 줄 수도 있고 빈의 로케이션을 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로케이션을 줬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그린, 알파는 0.6,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 버티컬은 안 써도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위에 거랑 매칭이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세팅을 해줬습니다. 요거 없으면은 요게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비지빌리티는 아까 봤던 거랑 동일한 비지빌리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은 호리전탈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해줘야 돼. 요거 없으면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요거 없이 해보죠. 요거는 y 리밋을 요거와 요거로 잡는다. 요거는 x 리밋을 요것과 요걸로 잡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마이너스 0.1이 여기 찍혔는데 여기 마이너스 0.1이 이쪽을 찍혀서 컨시스턴트가 하지 않아요. 여기 0.75가 여기 있는데 여기 0.75가 이렇게 있죠. 컨시스턴트 하지 않습니다. 여기 0.6인데 여기 0.6이고 0.8이 없죠. 여기 0.4 있는데 좀 컨시스턴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거의 반나절을 고생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결국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맵플러라이브가 웰 매니지드 패키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금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0.6 컨시스턴트하게 맞았고요. 0.4도 컨시스턴트하고요. 0.75 여기 컨시스턴트하죠. 마이너스 0.1 여기도 컨시스턴트하죠. 예, 그래서 제가 플로팅 하는 맵플러라이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각각의 메소드가 메소드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그런 걸 설명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아직 맵플러라이브 익숙하지 않을 테고 넘파에 익숙하지 않을 테고 그렇겠지만, OOP 입장에서 어떤 메소드를 사용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런 입장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여기서 한글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했습니다. 한글로 하니까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다음에 엔비디아 월마트. 이렇게. 그래서 아까 하드 코딩한 부분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마이너스 0.1, 0.75 여기 지금 하드 코딩한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제거를 했고요. 오케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다른 버전을 설명을 할게요. 요 버전은 기본적으로 위에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파이썬 파일로 쪼갠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파이썬 해서 요것만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로우 데이터 해서 요것만 집어넣고 유틸스 해서 여기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거다 긁어오게 했고 from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import star 그러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파이썬 파일에 있는 걸다 가져오라는 뜻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메인 파이썬 파일은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다 가져오고요. 로드 데이터 파이썬 파일에서 로드 데이터라는 펑션을 가져오고 utils에서 plot, scatter plot 이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코드를 코드를 보면 어딨나 모르겠네. 그렇게 처리를 했고 여기는 조금 더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를 argparse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 argparse 패키지 사용하는 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코드 리팩토링 관련돼서는 나중에 더 설명해 보죠. 그래서 요 부분 집에서 한번 다시 잘 보세요. OOP 입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